할렐루야.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진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은 혹시 마치 우는 사자가 여러분을 노리고 있는 듯한 공포와 불안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곁을 맴돌며 기회를 노리는 영적 대적자가 있습니다. 바로 마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의 본질을 이해하고 또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두려움과 불안을 경험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어둠의 그림자가 우리를 덮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직시하고 어떻게 하면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게 설 수 있는지 함께 깨달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사자는 어떤 먹잇감을 노리고 공격할까요? 맞습니다. 사자는 병들거나 어린 혹은 낙오된 동물을 주로 공격합니다. 사자는 홀로 떨어져 있는 동물을 발견하면 조용히 주변을 맴돌며 기회를 노립니다. 그리고 먹잇감이 방심하는 순간 엄청난 괴군과 함께 달려들어 숨통을 조여옵니다. 마귀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는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노립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지쳐있거나 방심할 때 습격해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당부합니다. 근신한다는 것은 마음의 방심을 경계하고 정신을 바짝 차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방심하는 순간 갑작스러운 유혹과 시험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뿐만 아니라 9절은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할 때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영적 전쟁에서 이겨낼 수 있을까요? 10절이 해답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줍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닙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또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하시며란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신다는 뜻입니다. 굳건하게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와 또 인도하심으로 믿음을 굳건케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강하게 하시며란 무슨 일이 있어도 용기를 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터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지킬 수 있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통해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저는 두려움과 동시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호하심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편에 서 계시며 영적 전쟁 한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담대한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합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터널이 길게만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은 영원하며 끝이 없지만 지금 이 땅에 겪는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렇게 힘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려도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는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이름 앞에 마귀는 꼬리를 내리고 달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진리의 빛을 환하게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건케 하시고 또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케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근신하여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